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어젯밤 양양군 야산에서 난 산불이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과 주택 등 6동이 소실됐는데요. 한때 대피령까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야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진화대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강풍에 자꾸 번져갑니다. 불이 4분 능선에서 5분 능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바람 영향으로 이제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가 주변에는 이렇게 소방 차량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6만 5천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또 주택과 창고 등 6동을 태우고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크고 작은 불이 계속 되살아나 밤샘 잔불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 바람에 불씨가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리는 부분만 이제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계속 밤샘에서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잔불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면서 인근 43가구 주민 80여 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뭐 거길 쳐다볼 수가 없어서. 산림당국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최초 발화 지점을 현장 감식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